히트! 자, 오, 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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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오, 이런, 뭐지? 6자 정도 되려나? 내가 좀 풀어놓으셨죠? 예. 꽉 잠궈놓지 않았어. 그렇다고 풀면 쭉 풀릴 것 같아. 광어다. 아, 좋아.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손정호 지난번에 왔다가 자보 입질 한번 못 받아가지고 완전히 몰황했는데 수전하러 왔습니다. 아, 오늘 5월 29일이고 수요일 일몰입니다. 물 때는 광어는 좀 가야 된다 해가지고 3, 4, 5물 때 이때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어제, 그저께 27, 28일 날 성적이 좋으시더라고요. 그 왕 소장님은 1m 이하는 깻잎이라고 해가지고 깻잎 좀 나왔다고 하시는데 조금 무시해도 나왔는데 뭐 일몰엔 더 잘 나오겠지. 오늘 기대가 크고요. 한 3일 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고 어제 그저께까지 바람이 터졌고 오늘은 바람 한 점 없고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광따를 횟수를 2년째인데 작년에 최대어를 잡았었죠. 64cm. 제 기록은 아쉽게도 60cm대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65cm만 잡았으면 좋겠네요. 그것도 욕심이려나? 여튼 복수전 왔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부전화를 하고 그래. 누구요? 아, 저기 형님. 브루스. 그 형님 왜 요즘에 안 다니세요? 회사 때문에. 아. 선생님, 아, 저건가 쓰레기통? 어떤 분이. 됐어. 오늘 대물 잡는 각이야. 아, 진짜. 운치기삼이에요, 광어는. 그 검은 스텝 그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얌마, 난 그래도 1년에 100번은 타, 배. 그랬더니. 형님 전 100번 더 타요. 근데 꽝치면 연꽝이야 계속. 그래서 저는 광어는 운칠기삼이라고 봐. 아, 손장님 배질하면서 그냥 노는데 1m짜리 잡어짜리 얼마 전에. 아, 그렇죠. 예예예. 예. 낚싯대는 도요 코르사. 아, 집에 보니까 썩으려고 하더라고. 버트블리식인데 원래는 광따 전용으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액션이나 뭐 제압력 이런 건 좋은데 소리가 그렇게 낭창거리거나 그러지 않아가지고 문어 때도 써보고 가비 때도 써봤는데 뭐 괜찮습니다. 집에서 채비 묶다 보니까 눈에 딱 띄더라고요. 이 녀석은 오늘은 가져와봤습니다. 스트레이트 사고를 묶어 왔고 싱커는 일물이니까 유속이 좀 없을 것 같은데 삼성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단차가 한 이건 한 60 정도 될 것 같네. 형님 대광어 시즌은 단차 한 처음에 60이면 높은가요? 높지. 얘들 활동성이 네. 많이 떨어질 때는 등치가 커가지고 대략 낮춰줘. 눈앞에 있는 거 많이 먹는다고 하죠. 약은 사람들은 30부터 시작해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한 35 정도? 35 정도? 아, 그 정도 40은 줘. 아, 제가 귀가 얇아가지고. 아, 40은 줘. 자, 첫 캐스팅. 아. 오늘은 꼭 한 마리 잡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보도 한 마리 못 건져가지고. 옷도 수심 깊네. 자, 스나이퍼 봉투 33호. 오늘 33호 가져왔습니다. 오전에는 바람이 안 터지더라고요. 근데 오후에 일기예보 보니까 정오를 지나서는 좀 바람이 터집니다. 요즘에 일기예보 잘 맞더라고요. 들물이구나. 6시 23분, 탄도 기준으로 6시 23분이 간조네요. 그리고 12시쯤 돼가지고 만족. 계속 아침에 들물 낚시네. 물색도 좋고 다 좋은데. 네, 근데 뭐 들물 한까지 따지면 한 낚시가 뭐가 있어. 열심히 재밌게 하는 거죠. 할부! 예. 키르는 거, 이야, 주르륵 나왔네. 살아있는 거예요, 형님? 살아있어. 오, 대박이다. 이야, 참. 어떻게 추를 물 키조개가 나오네요. 이야, 저런 거를 잡고 싶다. 와, 참, 어복 있는 형님은 뭐가 달라도 달라. 오, 나왔어요? 오, 히트! 오, 더블 히트! 오, 크다. 이야, 육자 조금 빠지게. 오, 육자 되겠네. 오자예요, 오자. 오자요? 네, 오자. 더블 히트가 쫙 돼버리네. 오, 크다. 오,
마리 나왔어요, 두 마리. 5자, 6자. 어? 같은 자리에서요? 예, 바로 옆에서 바로 잡으셨어요. 사이좋게? 예, 예. 또 있대요? 오, 뭐 갑자기 쏟아져. 아니, 바꿔. 핑크. 뭐요? 형님도 있대요? 아니야, 여기 옆에. 형님, 지난번에 제가 그랬어요. 와, 막 나와. 네, 핑크. 아, 오늘은 꽉 찰 수 없어. 바로 바꿔야지, 그냥. 오늘은 꽉 칠 수 없다. 복수정인데. 핑크. 자, 분위기 좋아요. 막 여기저기 꿍땅꿍땅 하네. 여기저기가 아니고 이쪽 라인이 아니고 저쪽 라인이지. 형님, 그쪽에 막 한 서너 마리 나오지 않았어요? 네 마리? 와. 다섯 마리? 선장님 어깨 뽁 팍 들어가네, 그냥. 이야, 또 나와? 신기하네. 우리 또 가나 봐. 저희 왜 그런 거예요? 아니, 형님, 핑크에만 나오는 겨? 아니야. 스파이펄도 나왔어, 스파이펄. 오, 형님 잡으셨어요? 나만 못 잡고 있다. 씨, 나만 건너뛰었어. 죽고 울렸어. 야, 출발 있는데. 아니, 근데. 조금 밝은 색으로 계세요. 크기도 빼고 아, 선수는 후반이죠. 아, 이거 반대편에서 우당탕 쿵탕이고. 자, 이쪽은 이제 폴링 바이트. 우연히 날인가? 웜은 그렇다 치고 반차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오, 따 7자 넘잖아. 댓글 박스나 주고. 팔자다. 오, 대공어. 팔자. 와, 씨. 와, 대박. 인생공어. 와, 이야, 씨. 선장님 표정 밝아지네, 그냥. 아, 진짜. 저건 딱 봐도 팔자다, 저거. 아. 축하드려요. 오, 축하드립니다, 진짜. 와, 팔자다, 진짜, 저거. 아이, 기죽네, 이거. 아, 오늘 잘 나온다. 팔자 나왔어요, 팔자. 팔자요? 예, 아직 재보진 않았는데, 대충 보기에 팔자 같습니다. 아니, 왜 저쪽 쪽만 난리 나고요? 왜 풀이니까요, 그러니까? 와. 저기도 핑크에요, 그냥. 오, 끝났다. 85 나오네요, 85. 이야, 어쩐지. 어쩐지. 아, 축하드립니다. 85, 와. 저런 거 한 마리 잡자고 오는 건데. 자, 오늘 저는 복수전이니까 큰 사이즈보다 면광. 자, 단차도 저 85cm 잡으신 사장님께서 단차도 40cm 핑크로 잡았다고 하시는데 똑같은데? 내 건 뭐 다른가? 와, 지금 우당탕 꿍탕이 5연속 히트가 나왔어요. 아침에 5연속 히트가 나올 수가 있나? 와. 누가 폴린 바이트야? 한빛 형님이야? 이건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이쪽부터 진입하니까. 그리고 왕선장 배질이 이렇게 좀 대각으로 좀 대줍니다.
그리고 한 번은 자연, 한 번은 우연. 좀 공평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 저기도 큰 것 같은데? 오! 어! 오! 히트! 아, 꽝 내렸어. 예, 고맙습니다. 자고. 아, 진짜. 나는 왜 이런 거야. 아, 나 진짜. 아, 아직까지 꽝이네. 아, 나 진짜. 아, 저기서 대광업 올라오는데, 진짜. 와, 쓰러지겠네, 진짜. 아, 웃긴 제대로 했는데, 아. 아, 손맛은 좋았어, 그래도. 야, 니가 불면 어떻게 했나. 아, 진짜. 니가 불면 안 된단다. 에이, 진짜. 정 없어졌네, 진짜. 어쩐지, 히트, 이, 외치고 싶지가 않더라. 아, 참. 선장님한테 버려졌어. 아니, 그 많은 광어 중에 어떻게 우럭이 나오지? 아, 참. 아, 참. 아들은 좋아하겠네요, 이거. 아, 나 진짜. 어, 오늘 활성도 좋네요.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배에선 자주 잘 나오고. 이쪽에서, 자연에서 처음 나온 게 우럭입니다. 이야. 반대쪽은 막, 광어가 우닥닥 쿵탕 하는데. 오늘도 계속 로케이션인가? 진짜 형님만 피해가네. 어째 됐죠? 예, 아유, 고맙습니다. 잘 잡으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아, 저기 어복을 나눠주시네. 드디어 잡으셨어? 아, 그럼 워터멜론. 워터멜론이에요? 아, 좋았어, 좋았어. 워터멜론이래요, 워터멜론. 아, 자연은 우아하게 버린다. 자, 워터멜론. 와, 진짜 우연에서는 계속 나옵니다. 우린 안 나와, 자연에서. 뭐가 문제지? 문제를 모르겠네. 아, 저 형님이 물색이 조금 바뀌니까 워터멜론 쓰셨나보네. 형님, 얼마나 돼요? 4자. 4자? 또! 오! 오, 크다, 커! 오! 예? 뭐요? 아, 낚싯대가. 쇼파이트네. 아, 형님. 마수 축하드립니다. 아, 나 지금 휴가 들어왔어. 아, 형님, 감지 마세요. 이틀이지도 몰랐네.
이게 그날 화천도 좋다 그랬다고 뭐 턱 때린 건 아닌가 봐요. 어, 나도 굳이 통 안 때렸어. 어. 그냥 부드러. 여보세요. 부럭부럭처럼. 이 담배 좀, 담배 좀. 아, 왔어. 오케이. 근데 작어. 오, 작진 않은데? 근데 왜 떨지? 광어다, 광어. 에이, 사짜. 아, 그래도 맛있어. 아, 진짜. 아, 맛있어, 맛있어. 예, 형님, 감사드립니다. 아, 회맛은 보겠어, 그래도. 선장님 저 바깥 했어요? 네, 아니요 바깥 못했죠. 조금 더 큰 걸로? 네. 45는 되겠다. 네. 오, 오케이 오케이. 누구시지? 와. 선장님, 와, 너무 대박. 워터멜론 맞아요. 아, 박사님 있어요. 네, 워터멜론. 아, 고맙습니다. 네, 이야, 고맙습니다. 아, 얼마 만이야. 와, 형님, 어떻게 워터멜론 바꾸자마자 딱 나오지? 와. 행덕불에 한 마리 잡았네, 진짜. 예, 아, 명광했습니다, 오늘. 줄 있나? 엉켰나요? 예, 예. 자, 선장님 쪽으로. 우와, 대박이다. 자, 선장님, 일단, 됐고. 고맙습니다. 자. 자, 워터멜론. 요거, 워터멜론. 사이즈가 이렇게 크지 않으니까. 어이씨. 어? 회 나왔네? 맛있어요, 형님. 많이 드세요. 맛있어요. 아, 지금 상관인가? 한 마리 또 언제 잡을 때야? 상관이면 수도 됐는데. 어우. 아니야, 고 해야 돼. 고에서 5강 해야 돼. 뭐요? 해 먹으라고 하고 뽑은 거야. 먹을 사람 먹고 할 사람 하라 이거. 할 사람 하라. 오, 족구 올렸으니까 먹어도 돼. 다리 뺄게. 아니야. 젊은 사람하고 살만 빼고 쓰면 내가 좋아. 아우, 감사합니다. 어우, 깜빡. 아, 이거 이 방법밖에 없네요. 자, 맛있게 드세요. 나도 움직임이 다르지. 아까 왕 소장님이 뜰채질하려고 저기 있다가 선장님 커 그랬더니 에이 아니야 그랬더니 갑자기 확 엎드려갖고 갑자기 낮은 허벅 자세로. 네. 깜짝 놀랐을 겨. 한 번에 그걸 못했어. 어? 와, 또 잡으셨어. 나이스 히트. 어우, 사이즈 괜찮네. 장대. 히트! 아, 드디어 오셨어. 네, 네. 자, 어종을 빨리 보고 시선을 빨리 확 닫는 듯 돌렸네. 아, 날씨 좋고. 어? 줄 있어요, 줄, 줄. 거두세요, 거두세요. 중화장에서 인쇄했어. 와. 와, 누가요? 터지는 게 나아.
차 너무 높은데? 자, 한번 그냥 해보고 한 70 정도 되는데 해보고 그 다음에 반차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팔자요? 와, 진짜, 와. 혼자서 팔자, 칠자 잡으셨어. 칠자, 칠자. 아까 팔자 잡으신 사장님이 잡으셨어, 또. 와. 어? 이투! 어? 어! 아니. 선장님이 그쪽에 계셔갖고 히트! 자, 오! 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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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런 뭐지? 6자 정도 되려나? 자리가 좀 풀어놓으셨죠? 예, 꽉 잠궈놓지 않았어. 그렇다고 풀면 쭉 풀릴 것 같아. 광어다. 아, 좋아. 와! 선장님! 했어! 이야! 한빈 형, 나 잡았어! 이야! 이야! 형님, 모르겠어. 나 7자 이상 잡았어, 이거. 선장님 7자 되겠지? 이야, 했어, 했어. 이거 상인 이거 아, 이거 7자 되려나? 예. 돼요? 아, 7초만. 선장님 대박이야. 나 작년에 선장님 배 타고 64cm가 내 최고 기록이거든. 오오 괜찮으세요? 오오 그래. 그래, 알았어. 억울하지. 야씨. 나 이제 노릇 되지. 와. 아니, 안 돼. 뭐야? 잠깐만 한 건가, 그러면? 이야, 선생님, 나 계측 좀 해줘. 네?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야, 고맙습니다. 잘 보는 스타일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야, 저 인생 광어 잡았어요. 예, 고맙습니다, 형님. 대박이지. 오, 진짜 너무. 오, 넘는데요, 진짜. 오, 72, 73? 아. 72, 72. 이야, 자랑해야지. 잠깐만, 선장님, 잠깐만. 이걸로 잡았어요, 형님. 형님! 이게 물었어? 네. 이거래. 땡큐. 아, 흥분이 여시지 않네요. 아, 아직도 광어 초보인데. 72cm라니. 아, 놓칠까봐 진짜. 그냥 통도 아니고 투도 그랬는데, 진짜. 눈먼 광어 같아. 맨날 4자, 5자, 6자, 이런 거 잡다가, 건져보니까요. 완전히 손맛 다른데. 아, 낚싯대가 부러지려고 해. 아, 흥분이 가시질 않네. 와, 저것도 7자다. 오늘 완전히 그냥. 저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이거 할 수 있어. 앞에서 한 마리만 흘리면 우리한테 올 거예요. 산란장이네.
그래도 형님, 형님 워터멜론이 딱 중요했어. 진짜 졸렸거든요. 마술을 했어. 예. 네, 그러고서 이제 구경하다가 통했는데, 아, 진짜. 형님 덕분에 잡고 갔대. 아유, 고맙습니다. 어복이 온 거야, 어복. 아유. 등 나오라고. 너무 뻥쳤어. 형님, 형님, 저 하이라 봤을 때 죽고 싶어서 진짜. 내가 왜 유튜브를 하나. 너 목소리 들어보면 거의 자괴감 느끼더라고. 이러려고, 이러려고 유튜브 하나. 파이팅 하세요. 자, 비건. 파이팅. 아직도 초반이에요. 와, 바람도 안 불고 끝내준다, 진짜, 날씨. 오, 또 있대요. 미스터리요, 미스터리, 진짜. 다섯수를 하시네. 아니, 근데 수심도 좋고, 물색도 좋은데, 바닥도 자잘한 자갈 바닥이고. 나, 이거, 원투를 해도 놀래미라도 있겠네. 아이씨, 더군다나 들물인데. 왜 입질도 없지? 야,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간사한 거예요. 개인기로 깨버리고 더 욕심부리면 안 되지. 대신에 이제 전 뭐 배 타면 포기해본 적은 없으니까 퇴청하는 시간까지 식사하세요. 열심히는 해야죠. 식사하세요. 아, 나 오늘이 밥맛 제일 좋아. 뭐 연기증 나와. 오늘 고기가 좀 나왔으니까 입맛 있는 거지. 고기 안 나면 식사도 안 해요, 왕 선장님. 안 먹어. 소원 부르셨네. 있어? 예. 네. 사짜, 사짜. 사짜래도. 네. 아, 사짜래도 어디에요? 되게 열심히 하셨어. 아,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예,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니. 못 봤어요. 아이고. 아, 제가 못 봤어요. 제가 못 봐서 덜 안타깝네. 예, 네, 맞아요. 히트! 이야, 히트, 히트! 이야, 마수, 마수. 천천히, 천천히. 쳐다보시면 안 돼요. 그, 대공어 시즌이 되면 암컷 광어들이 주둥이 쪽이 좀 딱딱해진답니다. 저수온기 이럴 때는 숏바이트 난 이유가 꼬리만 먹고 좀 있다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저수온기는 아니죠. 암컷 광어들이 주둥이 근처가 딱딱해지니까 드랙은 꽉 잠그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풀어놔도 계속 풀리기만 하니까 릴링하는 중간에 그 드랙을 만지면 또 도망간답니다. 그러니까 챔질을 하실 때 스풀에 손가락을 대고 챔질을 좀 빨리 하시는 거죠. 그러고 이제 손을 떼고 릴링을 하시면 드랙으로 힘을 빼서 어느 정도 랜딩 하시는데 성공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쭈꾸미 그걸로 선상낚시에 입문을 해가지고 드랙을 열어놓을 필요가 없었어요. 꽉 잠그고 그냥 챔질 과격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입문을 했는데 지느러미 달린 그런 녀석들 좀 노리러 다니다 보니까 드랙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무음으로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드랙 음이 있는 게 내가 드랙을 얼마나 열어놨나 내지는 뭐 드르르 풀려나가는가. 그래서 이 정도면 논줄이 터져나가지 않고 안전하게 릴링을 할 수 있구나 뭐 이런 거 가늠하시기에는 드래금이 있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없어도 크게 관계는 없어요.
배터리 썼나? 배터리 썼나 보네. 자, 회변화 오성스타오 그때부터 차비가 바뀐 게 있죠. 구슬을 쓰지 않습니다. 줄은 오늘 보시다시피 일물인데도 막 날려요. 그 전에 아라초님이, 시청자님이신 아라초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둥줄이 날리면 8자매듭으로 구슬이 있는 건 그 바늘이 기둥줄과 수직으로 쓰기 때문에 액션이 부자연스럽다. 그래서 매듭으로, 묶은 매듭으로 하면 조류와 같은 방향으로 눕는다. 그래서 뭐 이물감이 좀 덜하다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 말씀도 굉장히 일리가 있었지만, 제가 18일에 꽁쳤을 때 제 우측에 혼자서 다섯 마리 운이셨던 그 사장님께서 바늘을 묶어 다니셨어요. 그래서 좀 크게 느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5개를 묶어 왔는데 구슬을 하나도 안 썼어요. 내리자마자 풀린 바이트요? 형님, 5자 돼요, 5자? 오, 풀린 바이트네. 아, 바람 때문에 축축 밀려가네. 히트! 이야, 드디어. 천천히, 천천히. 제발. 제발, 천천히. 자, 시청자님 한 수. 아. 빠졌어. 또 올 거예요, 또. 또 오겠지. 아. 아니야, 또 올 거예요. 이게 물속 저항이 떠내려 가니까 릴링까지 하니까 두 배로 먹어서 그런 거예요. 또 이태요? 또 이태 형님? 아니, 내 앞에 사장님. 야, 판자 같은 모자야. 그래, 나오긴 나오네. 와, 진짜 오랜만이다. 아니, 저 선생님은 큰 것만 잡고 마리수를 잡고. 왔다, 참.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와, 왔다. 6자 정도 되겠네, 6자. 6자. 아, 저런 것만 한 마리 나와도. 아, 저는 지금 맨날 두 마리요. 형님, 히트! 드디어 히트! 울어, 아니야, 울어? 오, 오, 육자다! 형님, 7자 아니야, 7자? 6자, 6자. 6자? 우와, 나오긴 나오는구나. 8자 돼요? 7자 조금 될까 말까? 60볼을 달아놨더니.
와, 85 진짜 이거. 노란색 이건 뭐지? 아, 저 사장님 혼자 잡으신 거구나. 와, 대박이다. 사장님 오늘 깻잎 좀 쓸어 담았는데. 아, 깻잎만 잡으셔가지고. 왕 사장님은 1m 이하는 다 깻잎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뭐 낚시는 가오야 뭐야. 자기가 99cm짜리 적구도 깻잎이라고 그랬어. 1cm 모자르다고. 오, 와. 아, 전국항이 오는 이유가 작년에 제가 한 분이 똑같은 75cm를 10분 만에 두 마리 거는 거예요. 그 모습을 왕선장은 처음 탔는데 그때 봤어요. 아, 보통 전국항 배들이 이 이파도 인근까지 와가지고 잡는데 사이즈가 섞이지만 대부분 나오면 한 방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최고 장어는 85cm 그 저기시고 제가 드디어 대광 한 마리 잡았습니다. 오! 72cm짜리. 대박이다. 아, 저 정도 사이즈면 한 6.5반인데 선장님 기준은 아주 작은 깻잎이죠. 6자네. 딱 6자네. 선장님 기준에 깻잎이야 저. 이야 진짜 힘 좋다. 사이즈 장난 아니네. 저건가? 저기 1등인가? 저 밑에 깔렸어요. 밑에 깔린 거예요? 입에 나온 거? 밑에 깔려갖고. 와, 와, 크다. 저것도 7자는 오버되겠네. 자, 검은색 케이블 타이. 달봉이가 잡은 거. 아, 인생어. 아, 저것도 뭐 깻잎이지 뭐. 72cm짜리인데. 깻잎이지. 이거다 이거 이게 85입니다. 네. 와, 무섭다 무서워 진짜. 맞네 저거. 와, 85요 85. 아이고. 오늘 전투의 흔적들입니다. 맨 나중에는 바람이 좀 터져가지고 스나이퍼 추 30호 추를 두 개를 달았어요. 그래도 한 마리 나눠드릴 수 있고 우럭도 몇 방씩 잡았으니까 이것도 좀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자, 부랴부랴 이렇게 쾌청하게 됐습니다.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 오늘 개인 기록 세웠어요. 사이즈 재시네요. 몇 센치야? 뭐요? 1m? 1m야. 오, 1m가 나와요? 아, 1m란데도. 안 올랐나? 왔는데? 이주자가. 선장님, 내 거 한 번만 재봐줘. 나 이거 인생어야. 정확하게. 아, 7자? 72, 72 맞나? 72. 자, 제거 72. 조금 모자른데 그냥 72 해주세요. 와, 진짜 많이 나왔다.